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널리 퍼지는 봄의 기운이 어느새 지천을 물들이고 있네요.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도 꽃샘추위에 다쳤던 마음도 이제는 활짝 피어났죠. 산과 들로 봄꽃 터지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저는 경북 문경으로 떠났습니다. 야, 너무 좋은 계절이냐. 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길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준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문경이에요. 저 뒤에 보이는 산 무슨 산인지 아세요? 문경의 명산 주흘산. 동네마다 벚꽃 펴있고 산에는 진달래, 묵년, 그리고 캐나리가 지천으로 펴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럴 땐 그냥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산과 들을 찾아 캠핑 떠나면 어떠시겠어요? 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다 보니까 이 버스들 다 이거 어디로 가는 차야? 이 문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확인차 문경 온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레디고. 이쪽으로 가보시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문경 세제.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고장인 만큼 역시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저를 반기네요. 자, 봄은 봄인데 날씨가 조금 덥네요. 자, 오늘 이 문경 세제를 저한테 세세하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설명해 주실 길동무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야? 사람들 뭐 소풍 나와서 벌써? 구경 좀 가볼까? 뭐하는 곳인지. 구름 앉아먹고 바람조차 잠시 쉬어가는 날씨, 봄 소풍의 체격인 오늘 문경 세제 잔디광장을 찾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봄 기운을 만끽하고 계신 걸까요? 저 아까 저기서 보니까 뭐 소풍 나온 줄 알았는데 소풍이 아니에요. 나 가족 나들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 저희들은 그 내일부터 경상북도 친환경 캠핑 축제와 제26회 문경 차사발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게 됐죠. 점검차 나오셨다는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난 저기서 보니까 꼭 소풍 나들이 나오신 줄 알고. 근데 이게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캠핑 컨셉이 친환경이다 보니까 텀블러 사용을 해보자고 이제 오미자차랑 텀블러 이렇게 일단 텀블러를. 가져왔는데. 그거 제가 마실 수도 있어요? 아, 예,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 편하게 컵. 여기다가. 네, 컵. 따르는 우리 그 오미자입니다. 요거를 먹으면 당뇨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 고혈압에도 좋고 그래 우리가 저 건강 관리에도 좋은 그런 음료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오미자는 우리 문경에서 전국에 그 한 40%가 문경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주무관님이세요? 네, 저는 캠핑 담당자입니다. 담당. 네, 네. 요거 캠핑 이걸 축제를 어떻게 치를 생각이세요? 아, 저희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은 올해로 열린 지 3년째가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차사발 축제 기간에 연계해서 관람객분들에게 더 풍성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요 세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올해는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은 세제 일관문 밑에 여기 잔디광장에서 반나절 피크닉 캠핑이라고 반나절 동안 이제 텐트 밑에서 캠핑을 즐기고 쉬다 가실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 주 5월 4일하고 5일 양일간은 세제 인근에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에서 숙박 캠핑으로 색다르게 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요즘 캠핑이 대세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눈이 호강하는 문경의 자연에서 몸이 호강하는 맑은 공기를 쐬면서 함께 온 이들과 담소도 즐기고 홀로 온 이는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장소. 너나 할 것 없이 자연에 파묻혀 캠핑을 즐겨보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지난해부터 문경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지요. 찻사발 축제와 함께 열리고 있어서 찾는 이들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되었다는데요.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찻사발 축제만큼이나 문경의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도 캠핑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문경 찻사발 축제가 올해 26회째 진행이 됩니다. 예. 도예 체험. 네, 그다음에 예. 도자기 전시. 도자기 전시. 예. 그리고 이제 먹거리. 먹거리. 네.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아니고요. 세트장 안에 먹거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캠핑 페스티벌도 체험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찻사발 축제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트장 안에 들어가는데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네. 축제 기간 중에 무료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무료. 네. 체험권, 찻잔 구입, 그다음에 시설 이용 액티비티까지, 예.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을 묶어서 파는 원픽 패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 구매하시면 가격이 5천 원 싸거든요. 예. 15,000 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 오셔도요 네. 비용이 2만 원인데 예. 그 기본적으로 미리 예약하시면 5천 원 할인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찻사발 축제 홈페이지 오셔서 미리 예매하셔서 또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엄청 많이 몰려오겠는데. 야 이거 참 축제에 진심인 사람들이 준비하는 이 찻사발 축제와 캠핑 페스티벌 기대가 되죠. 사전 점검차 나온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문경 사랑이 대단들 하더라고요. 이 문경에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특산품 많고 알려지고 있는 물건들이 꽤 많아요. 농산물이라든지. 예, 특산품에 대해서. 약돌돼지. 약돌돼지 또. 그다음 문경 오미자. 오미자. 예, 그리고 우리 저 마지막으로 감홍이라고 그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걸 재배하고 있군요, 감홍이라고. 예, 감홍을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문경의 매력이란 무슨 매력이? 문경은 진짜 좋은 관광도시거든요. 왜? 액티비티 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뭐 짚라인도 있고 ATV 이런 거 탈 수 있고요. 챌린저.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문경세제 어드벤처 파크라고 그게 또 무료로 개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해보실 수 있어서 가족 단위로도 오기 좋고 가족끼리 오시면 네, 친구들끼리 오기도 좋고 예. 연인이랑 오기도 좋고 예. 그래서 일단 액티비티 할 것도 굉장히 많으면서 또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접근성이 좋은 이 문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리면은 또 여기서 찻사발 축제, 캠핑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미리미리 예약도 하실 분 미리 예약하시고 또 이렇게 물어보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음식 맛도 보고 즐겁게 한번 하루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만난 백서 반갑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사하게 사고 없이 잘 끝내길 바랍니다. 봄에는 문경! 문경하면 찻사발! 찻사발 축제에 오셔서 캠핑도 즐기세요. 오세요. 봄나들이 갈 곳 찾고 계시다면은 경북 문경이 지금 최고예요. 따뜻한 날씨에 자꾸만 걷고 싶어지는 계절.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색다른 매력 있는 장소입니다. 봄의 기운으로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안녕하세요. 주인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율브린너. 근데. 반갑습니다. 네. 한 2년 전쯤에. 어디서 뵌 것 같아? 네, 뵀었습니다. 어디서 뵀죠? 청년들하고 같이 사는 곳에 저희가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식사하면서 청년들하고? 네네. 그렇구나. 그때 이거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네,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 제가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 대표하시고? 아 지금은 제가 위임을 하고 제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나 이 밖에 꽃이 너무 아름답고 네. 외관이 너무 멋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이 실내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돌아봤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토바이도 있고 뭐야? 헬멧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가 타시던 오토바이예요. 아 그래요? 네, 40년이 넘은 오토바이인데 이제 컨셉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캠핑을 즐길 때 어떤 모습인지를 꾸며놓은 거고요. 아. 2층에 가면 또 캠핑 컨셉으로 많이 꾸며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2층을 좀 보여야 되겠구나. 네. 야. 캠핑 도시에는 카페마저도 평범하지 않나 봐요. 캠핑을 즐기는 주인장 취향이 가득 담긴 이 공간은 캠핑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손때 묻은 장비들이 가지런히 모여있는 걸 보니까 캠핑을 모르는 저도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 히말라야 선발대에 뭐야?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벽에 전시해놨어요. 산악커세요? 카약도 좋아하고 등산도 하고 네, 캠핑도 좋아하고 네. 아 그래서 캠핑 장비를 다 여기다 벼라물고 다 그냥 다 비치해뒀네. 저건 뭐예요? 끝에 있는 거요? 아 끝에 있는 거 침낭인데. 침낭? 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저런 물건들이. 그래서 제가 내일 안 그래도 친구들 캠핑 갔을 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꺼냈다가 사용하고 다시 걸어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약 아니야? 네, 카약인데요. 문경이 계곡이 되게 좋습니다. 계곡에서 카약을 타면서 좀 유유자적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겠네요. 저 라인이 좀 뭐야, 그냥? 클라이밍 하는 건데요. 아, 클라이밍? 네, 실내 클라이밍 장이 있어요, 문경에. 굉장히 유명한 국제 규격의 실내 클라이밍 장이 있는데. 실내? 네, 실내, 실외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문경 그게 있는 줄 몰랐네. 네. 클라이밍 장이 있는 줄. 자칭 캠핑 마니아라는 주인장의 추천을 받은 캠핑 명소들. 그렇게 자주 문경을 찾아 여행을 즐긴 처지만은 문경이 이렇게 좋은 장소들이 숨어있는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놓치지 말고 꼭 가봐야겠습니다. 아주 유경험자로서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이 동네, 이 문경 근처에 캠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곳곳에 숨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캠핑을 다녀보면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얘기 좀 해주세요. 난 못 봤네.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어요. 제가 주로 가는 곳은 문경의 가은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죠. 네, 그쪽이 계곡이 정말 예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유도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 주변 일대에 캠핑장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쪽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 찍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팟 중에 하나가 그 문경 단산 꼭대기에 거기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정상에 단산 꼭대기 거기 저거 있는데? 네,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이 그렇지.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있고. 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가 뜨는 풍경부터 해서 밤에 이제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 풍경 그리고 해가 지는 것까지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팟입니다. 그 단산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 공간이 넓잖아. 뭐 패러글라이딩 거기서 하는 곳이니까. 이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되었어요? 캠핑 시작하고. 캠핑 컨셉으로 바꾼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정도? 네. 그 전에는 이제 전시장처럼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코로나 시점에 개인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전시할 공간이 없어져서 전시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내어드리는 공간이었어요. 사진 전시나 그림 전시, 아니 음악회나 단편 영화 상영회까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요. 그죠? 네, 그 당시에는 다들 어려운 시기여다 보니까 어디 갈 곳도 없고 자신의 그 작품들을 전시할 곳도 없어서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이런 공간이 생겨서 좋아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 대표님은 이거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아, 사실은 원래 영화를 전공했습니다. 영화 촬영을 했었어요. 영화? 아, 근데 영화 촬영을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변화를 줬어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매일 밤새고 좀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공부를 하러 이것저것 많이 떠났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까지도. 아, 그래요? 네, 네. 가서 호주에서 이제 커피 문화에 눈을 딱 떠서 이걸 우리 동네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호주나 외국에서 이런 바리스타나 이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일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것저것 안 가본 곳이 없다는 주인장. 여러 나라에서 일도 해보고 멋지다는 곳에서 캠핑도 원없이 즐겨봤다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데는 이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대표님 캠핑의 매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몇 번씩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작은 성취감인 것 같아요. 작은 성취감이다. 저희 아들하고 같이 캠핑 갔을 때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가 집을 뚝딱뚝딱 만드는 게 신기해 이러는 거예요.
빈터의 공간에다가 네, 빈터에 집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들을 그렇죠. 캠핑에서 집을 만들고 집을 허물고 다시 짐을 챙겨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취감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큰 그 교육이지. 네네.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잠시 집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추억이 되잖아요. 가족 간의 끈끈한 정도 더 생기고 말이죠. 여기 하시는 일이 만족하세요? 200% 만족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동네 분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잘 지내고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눈으로 보고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떠나고 싶지 않겠네? 아, 그럼요. 떠나고 싶지 않죠.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딜 가도 이만한 풍경을 만나보질 못했다는 주인장. 그의 얘기대로 이곳에 앉아 바라보는 모습이 참 오래 제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이제 문경의 자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 합니다. 이곳은 문경 자연 생태박물관이에요. 저는 여기 생태박물관이라고 알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생태박물관은 생태, 모든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저희가 더 그 재현하고 그다음에 그 유지하고자 이렇게 자연생태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예. 지금 이제 박물관의 또 트렌드가 그 생태와 함께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전시하고 아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나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일깨워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 예.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가 이제 가족 단위로 놀러 올 수 있는 네. 그런 걸로 이제 조성을 하고자 저희도 이제 벅스 어드벤처라고 예. 그 저희 그 명칭이 생태 박물관이니까 생태 뭐 박물관하면 곤충 보통 생각하는 게 곤충이잖아요. 그렇죠, 곤충이 예. 그래서 이제 플레임을 그냥 벅스 어드벤처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어드벤처 파크와 연계할 수 있는 네. 가족 단위가 와가지고 놀고 휴식하고 즐기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뭐 남녀노소 뭐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함께 와도 좋겠어요. 예, 좋죠. 예. 캠핑을 떠나면 애들이 즐길 만한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 생태박물관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장소로 제격입니다. 자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속에는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지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딴 체험 공간도 재미나겠죠. 이야, 이 색깔 조화가 네. 참 애들이 네.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파란, 노랑.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숲풀존이라고. 숲풀존이라고. 아, 숲풀존. 해치고 해치고 이제 지금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곤충을 저희가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각 존마다 이렇게 명칭이 있어요. 여기 뭐야? 여기는 거미존입니다. 거미존? 네, 거미가 붙어가지고 그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을 때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렇죠. 거미줄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예. 지나갈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예. 오, 다양하네요. 네. 여기는 거미존. 네. 여기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재미난 거 애들만 즐기라는 법이 있나요? 저도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 예. 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야, 아주 아이들이 소리 확 울어지겠는데. 아, 즐겁잖아요. 징검다리죠? 네네, 이렇게 예. 연계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생각한다. 예. 어찌나 재미난 것들이 많은지 저도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인지 아주 풀거리도 출근거리도 너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방향을 찾아서 출근까지 이렇게 해서 예, 나가야 되는 이렇게 거죠. 나가야 예. 미로전. 네, 미로전입니다. 자, 자 여기 뭐 이건 뭐. 밤하늘 같아. 네, 문경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자리. 네, 별자리가 보이거든요. 그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별자리들이 다 관찰이 돼서 그걸 이제 저희가 본따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 문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별자리. 네네. 그래요? 예.
여름의 밤하늘을 보면 네. 되게 선명하게 별자리가 보여요. 예. 네. 어두운 밤하늘을 무수히 수놓은 아름다운 별자리. 캠핑을 떠나면 만나볼 수 있는 멋진 풍경입니다. 자, 다시 저는 생태박물관을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잠시 시간을 되돌려 놓은 것 같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또 뭐예요? 여기는 이제 생명의 탄생이란 존인데 이제 생명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화가 되는 과정을 진화 과정.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형상화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 생물들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이런 거를 해서 탄생 과정을.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뭐 고등학생들 그런 이제 책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이제 모형들을 저희가 이렇게 전시해놔서 아, 이런 식으로. 아, 보일 수 있구나. 애들이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이지요. 책에서만 봤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만한 교육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눈앞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살아있는 교육 그 자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세제 케이블카가 곧 이제 기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네. 세제 내려와서 또 볼거리가 자연생태박물관, 어드벤처 파크, 그다음에 또 야생화 단지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뭐 한 1박 2일 놀고 먹고 즐기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예, 예. 또 그 먹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어린이들한테 그렇죠. 또 예, 교육적으로 네. 충분하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오시면은 그냥 놀고 노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관찰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네. 시간을 보내시면 더 즐거우리라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연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 아이들이 짜릿함을 맛볼 시간입니다. 산을 병풍 삼아 자리한 이곳은 모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임님. 예. 내가 지난번에 여기 왔었는데 저 짚라인 타다가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가지고 혼났어. 오늘은 짚라인 안 타려고 그래요. 아, 예. 안 타도 돼요? 예. 저희는 짚라인 말고도 저쪽에 보시면 챌린지 코스라고 12개 코스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예. 저희 이제 옛날에 어릴 때 막 산에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모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시고 저희 직원분들이 교육이랑 같이 해서 이쪽에서 간단한 교육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닥의 안내선을 따라서 이제 코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가보시죠. 오케이. 짜릿한 모험을 즐기기 전에 안전장치는 꼭 필수지요. 자, 이거 장비를 착용해야 되죠. 예, 예. 이거 짚라인 장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오는 사람 다 착용해야 되는 거죠. 이거 착용을 안 하면 탈 수를 없습니다. 탈 자격이 없구나. 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지요. 그런데 장비가 많은 것 보니까 살짝 겁나기도 하는데요. 유격대 훈련했는데 뭐 이거 일 못하겠어, 그지?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조금 두려워. 그건 젊은 시절이니 20대 때니까 괜찮은데. 마음은 20대죠. 네. 체험장이 꽤나 넓어요. 짚라인부터 12가지 챌린지까지 준비된 이곳을 즐기기 전에 사용 방법부터 제대로 설명드려야 돼요.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끼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떨어지고 빠지진 않겠죠. 한번 들어가면은 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빼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예. 요거 통과는 요 뒤에 보면 요쪽 홈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아, 이 홈을? 예. 이렇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꼼꼼히 따라해 봅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아, 저쪽으로? 예. 이거 여성들은, 아기들은 힘들겠다. 이 장비 때문에 무거워서. 애들 또 하는 체험이니까 쉽게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흔들거리는 줄을 부에 잡고 한 발 한 발 지축해서 건너뛰어.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새 등줄기에 식은땀도 나. 아유, 나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이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힘들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왔습니다. 이야, 힘드셨죠? 힘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좀 어려워.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고 성취했다는 그 성취감이 딱 드는데, 그러니까 문경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꼭 필수 코스로 오셔야 될 것 같아. 더군다나 이 문경이 캠핑의 지금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지에서 문경을 다 방문하고 있고, 아까도 오는데 보니까 이 버스들이 다 문경으로 빠져.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마 이런 즐거움을 즐기러 아마 오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좋은 체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캠핑을 떠나고 싶지만 텐트도 없고 불편하다면은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지붕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제가 바로 가봤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들 같죠? 이건 무슨 뭐 버섯 모양의 지붕이야? 여기는 문경 세제 입구의 입구인데 문경 세제 스머프 마을. 버섯 모양의 집이 아홉 동이 있고. 스머프 마을? 네, 스머프 마을. 네네네. 저 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이글루 마을. 아, 저거? 네. 저게 총 여섯 동으로 되어 있고. 예. 요 이글루 마을 뒤에 신면에 캠핑장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네.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와? 힘들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예약 시스템에 한번 매월 1월 1일 날 낮 12시에 오픈하는데 한 번에 접속 인원이 25만 명입니다. 25만 명? 예. 여기 수용 인원은 몇백 명도 안 될 텐데? 예. 수용 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그런데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예. 접속이 된다고? 예, 25만 명이죠. 그러면 완전 마비되는데. 대한민국 관광지 중에서 최고 가보고 싶은 건 1위가 문경 세제라고 조사되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차들이 이쪽으로만 다 밀려드는구나. 예, 예. 어제 오늘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실내를 구경해 주시고. 예, 구경 한번 하셔야 되죠. 스머프 마을. 예, 스머프 마을. 이게 여기 숙박동이네. 예, 예. 예, 그렇죠. 예. 동시 접속자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최고라는 문경의 캠핑장. 있을 건 다 있는 숙소가 마치 그림책 속의 장소처럼 아담하고 귀엽습니다. 여기서 하루 묵으면 밤새 재미난 꿈도 꿀 것 같아요. 야, 이 문경은 이 캠핑장의 도시군요. 예, 캠핑의 맞습니다. 도시예요. 예, 예. 숙박동부터 캠핑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까지 예약 오픈과 동시에 마감한다는 이곳의 매력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멋진 풍경 덕분일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주월사입니다, 저게. 예. 와, 야, 이게 장관이겠네. 이게 예. 봄, 여름, 가을, 사계절 어느 때 와도 예. 여기서 바라보니 경관이 너무 예뻐. 예, 예, 맞습니다. 저 산 높이가 1100꼬지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아침에 여기 숙소에서 자고 딱 일어나면은 저 산에 안개가 확 끼고 음부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우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기분일 예, 거예요. 예, 그죠? 음부 예. 보면. 여기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앞에 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가을, 특히 가을에 가을에 예, 단풍이 들면은 아. 진짜 울긋불긋하게 보기 좋습니다. 그래, 여기 지대가 높으니까 더 예. 아름다울 것 예,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야. 그래서 근데,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 여기가. 인기가 너무너무 네, 좋은데 네. 이 통을 더 많이 좀 늘려줘야 돼. 아, 앞으로 그거는 제가 명심하고 예. 저기 관계자들한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 이만큼 예. 더 좀 늘리면은 많은 예. 사람들이 혜택 돌아갈 수 있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푸른 잎들로 조금씩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주홀산.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겠죠. 캠핑의 매력 중 하나는 뭐니뭐니 해도 음식 아닐까요? 오늘 저는 문경의 친환경 테마에 맞춰가지고 자연밥상을 항상 마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 돌죠? 저도 먹어봤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자, 대표님. 자, 이거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 이게 다 이게
나물, 봄나물도 그렇고 이게 문경 출신입니까? 아, 네. 문경에서 네, 저희들은 이제 문경에서 나오는 재료만 네. 사용을 해서 네. 김만 빼고요. 김만 빼고. 네, 나머지는 다 문경에서 제철에 나오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모든 나물을 사용한다. 문경이 키우고 문경이 재배한 재료에 사장님의 손맛이 더해진 맛깔스러운 한상, 달아났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들 정도입니다. 제가 시내에서 하다가 꿈이 문경 세제에 가서 문경다운 밥상을 차리고 싶다 이래서 10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10년 전에 오셨어요? 네, 11년째 와. 올해가. 11년째? 네. 와, 이건 뭐 비빔밥 재료 같은데? 아, 네, 그치요? 여기는 이제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네, 곤드렌, 뭐 다래순, 얘는 도토리 가루에 참나물, 냉이. 냉이, 아이고, 뭐 많이 들어갔네. 냉이는 이제 요즘 노지에서 나오는 거, 자연산. 노지에서 네. 나온 저는 자연산. 저는 이제 꼬때꼬때 바뀌어서. 이 전골도 보니까 여러 가지 고명이 들어가서 두부를 비롯해서 냉이부터. 주인공이 능이 전골. 아, 능이, 능이. 그 다음에 쌀이 버섯. 쌀이 버섯. 네네. 그 다음에 가지 버섯, 이런 것도 다 문경에서 나오는 것만. 이야, 아주 이거 다양하다. 이거 생김새가 맛있게 네. 생겼는데. 두부는 이제 작두콩 두부. 이것도 아, 농가에서 들어오는 거. 아, 그래요? 예. 이거 이제 보글보글 끓으면은 여기다 이제 뭐 밥 얹어놓고 이제 먹으면 되겠죠. 아, 쌤, 그리고 저희들은 간장에 밥을 비벼줘요. 아, 간장에다가? 간장을 하나, 조선 간장을 조금 넣어놨어요. 아, 이거, 이 간장?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안에 넣어놨어요. 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 그래? 저희들은 마늘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얘들 맛을, 본래의 맛을 느끼시고 담백하게 드시라고. 그게 문경 잔밥상의 특징인가? 아, 네. 그냥 재료가 원체 좋으니까. 아, 재료 맛으로. 아, 재료의 맛을 아, 받아. 양념 넣으면 좀 아깝잖아요. 맞아요. 자연 순수한 맛은 안 나오죠. 그냥 고추장 넣고 그러면. 네네. 고추장 넣어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순수한 이 야채 맛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해서 김에 싸 드시면은. 아, 김에 싸 먹는다. 네네.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다는 사장님의 음식 철학과 문경산 재료가 만나 건강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문경이 우리나라에서 여기, 버섯, 예, 버섯 많이 나오는 걸로 한 5위, 5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문경이 버섯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선생님. 여기 농이정 송이버섯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문경에서 나오는 거 이런 버섯 종류 말고 또 많잖아요. 소문난 거, 유명한 사과. 거. 아, 사과도 있지. 예, 오미자. 아, 오미자도 또 맞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버섯 산채. 아, 버섯 산채. 예. 거기도 선생님 마늘 같은 게 안 들어가요. 저희도 직간장. 아, 직간장. 네. 예. 그다음에 와, 소금, 이거. 떨깨 깊이. 떨깨나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 1년치를 동네 거를 다 사놔요.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갔죠. 예, 예. 딱 맛이 그런 것 같아. 예, 네, MSG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순수. 아, 여기 또 이게 뭐야? 깻가루가 있네. 떨깨 깊이요. 네. 이 자연밥상이 화학 조미료는 일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맛이 좀 화학 조미료에 입이 좀 다르신 분들은 약간 밋밋하다고 하실 때도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맛도 움직여요. 예. 근데 좀 먹으니까 그런 건 싹 지워지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음식만이라도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 그대로 느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힐링이 되겠죠. 사람들이 음식 맛보고 뭐라고 해요? 동남아의 자연 밥상은 MSG 안 들어간 음식을 먹고 감사하단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느낌. 아, 건강해지는 네.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분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게 상가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끝집이고 꼭대기에 있잖아요. 조금 떨어졌어. 네, 그래서 찾아온 보람이 있다. 대표님은 전에는 뭐 하셨어? 저는 저희 전에. 11년 전에는 옷 매장. 옷? 예. 어, 의류? 예. 어떻게 의류하고 밥하고 좀 많이 거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밥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 밥상을? 음식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요. 그래요? 처음에 김치 담을 때가 그 어머님이 배추를 절여놓고 건져놓고 시장 갔다 올게 이랬는데 제가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양념을 해봤어요. 어, 엄마가 자꾸 시암시 시장 간 에이, 사이에? 근데 그게 이제 엄마 입에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김치는 제가 했어요. 그래요. 네. 아주 아주 소시적부터 이런 소질이 있으시구나. 좋아요. 소질이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좋아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아, 선생님 근데 좋아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계속 집중이 여기 되고 관심이 가지게 되고. 관심이 갖게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사장님만의 고집과 철학이 담긴 밥상 덕분에 저는 여행의 노고남도 잊고 다시 길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문경세제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또 반가운 인연을 만났어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한 1년 됐나? 작년에 뵀지? 1년 됐죠. 여전하십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좀 여기 세세하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네네. 또 가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 가시죠. 와. 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 참 저에게는 익숙하고도 편안한 장소입니다. 감회가 새로워요. 많이 변했죠. 내가 여기 최초로 태조 왕건 찍을 때 와서 2000년에 2000년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왕 세종 네네네 세종도 여기 찍고 2007-8년 그러니까 야 수십 년 세월이 흘렀네. 아 그렇네요. 제가 갑옷 장군 의상 입고 말 타고 열심히 달리며 연기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드라마 촬영이 아닌 여행으로 이곳을 찾으니 제 기분도 새롭네요. 그 시절 추억도 되살아나고요. 여행의 묘미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야, 옛 생각이 나요. 그렇죠. 여기서 말 타고 달리면서 네, 지금도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찍힙니다. 아니, 뭐 골고루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네네. 옮겨가면서 야. 2007년 그러면 대왕세종 드라마 이후에 대왕세종도 하고 그 전에 1년을 왔었으니까 네. 그때 이게 제일 처음 세워졌던 육조거리고 네. 세트장이에요. 하여튼 사극 촬영장으로서는 제일 먼저 국내에서 그렇지. 생긴 곳이 그래서 문경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 네네네.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가지고 네. 많이 왔었다. 사실 문경 관광이 이걸로 붐을 타기 시작했죠. 사실 아마 그때부터 문경이 조금 변화가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온천 그렇죠. 다음에 석탄박물관 그리고 결정타가 이 촬영장입니다. 촬영장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여기가요? 여기가 그냥 그 야산이야? 그 예전에 민가도 몇 채 있었고 아 민가가 네, 있었어? 민가도 몇 채 있었고 그리고 논밭으로 되던 데죠. 논밭. 예, 네, 원래 군영터입니다. 군영. 예전에 여기 성곽이 많았잖아요. 1관문, 2관문, 3관문 군인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많았죠. 그 군인들의 군영터가 군영터가. 여기였습니다. 네. 아~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그냥 논밭으로 변해버렸고 아, 그렇네. 예. 네. 그리고 민가가 몇 채 있었고 지금도 뭐 촬영하고 있는 뭐 사극 옷 입은 시민들이 예,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차별. 평균 뭐 다섯 개, 여섯 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아, 여기서. 이 세트장이 아마 대한민국이니까 제일 크고 오픈 세트장으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촬영장 중에 한 곳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 옛날 많은 이들이 한양과 영남을 오가던 길목이었던 문경세제. 이제는 드라마 촬영장으로 제일 손꼽히는 장소 중에 하나지요. 이 관문을 지나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듯 옛 시절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요. 저에게도 참 추억의 장소가 되고 있는 곳이 문경세제 그리고 오픈 세트장입니다. 이 연못 좀 보세요. 이게 그때 태조왕건 할 때 이 연못이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 봤던 거지? 만들고 계속 이제 뭐 덮하고 또 확장하고 또 그랬습니다. 사극에서 주로 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이게 세워지기는 벌써 몇 30년 됐나? 2000년에 세워졌으니까 24년. 24년. 네. 와. 그동안에 이거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다녀갔을 것 같아요. 그 촬영상 생기기 전에는 연간 50만 명? 연간 50만 명. 45만 명 이렇게 우리 문경시 전체에. 엄청. 근데 이거 생기고는 200만 명. 200만? 예, 250만 연간 200. 명. 예, 와. 200만 명, 250만 명, 300만 네. 명까지 갔다가 네. 다시 좀 몇 년이 흘러서 주춤할 때쯤 대왕세종 촬영장으로 또 이제 또 되어서 이제 다시 만회했구나. 예, 관광객이 서서히 또 증가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다른 여타 관광시설 좀 들어오고 이런 양반 가옥만 한 초과하고 100채 정도 됩니다. 100채? 예. 아. 예, 이런 작은 건물 하나하나가 이제 다 한 채로 되니까 그리고 경복궁을 이렇게 고대로 예. 또 옮겨놔서 한 70% 정도 크기로 사이즈로 근정전도 그렇고 그렇지. 광화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태전도 그렇고
왕비가 있던 곁에죠. 어. 그다음에 임금이 자는 강령전 뭐 이런 데는 다 그대로 만들었을 때 70% 정도 축소된 걸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스테이를 하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못하지. 규제가 되어서. 그럼 여기다 상처 주면 안 돼. 이거 그대로 네. 보존해줘야 네. 나중에 후배들도 또 방송국 다른 방송국도 와서 여기서 촬영을 그렇죠. 하니까. 네. 또 다른 것도 예, 보여줄 때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실까요? 야, 이 돌다리 옛날에 제가 한 촬영 때 한번 걸어봤던 돌다리 같구나. 네. 전에는 네. 목교로 되어 있었는데 돌로 바뀌었나? 네네. 전국적으로 문경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오픈 세트장.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겠지요. 세트장을 지나서 저는 문경 세제 옛길로 걸음을 옮겨봤어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아까 전에 우리 일간문 지나왔잖아요. 또 좀만 더 가면 이간문이고 또 상간문인데 그때는 관문이 없었어요. 그때 있었다면 우리가 참 외적을 방어하는데 큰 효과를 봤을 텐데 결국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2년 뒤인 1594년에 이간문을 처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100년이 더 지나서 1706년에 이제 숙종 때 일간문하고 상간문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간문이 먼저 생기고? 이간문이 먼저 생기고 일간문하고 상간문이 나중에 생기죠. 백성들이 오가던 주요 관문이자 군사적 요새였던 문경세제.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 교규정 예예. 이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거북구자 이거 거북구자거든요. 네. 거북구자인데 이게 관인을 교대하는 경상도 관찰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공간이에요. 그럴 때는 이 구자가 귀자를 읽힙니다. 관인귀. 관인 그래서 귀. 관인을 교대하는 장소. 거기에 정자라는 뜻이죠. 아. 일반적인 정자라기보다 의식적인 행사를 행하는 그런 정자입니다. 일관문과 이관문 중간 사이가 여기 교기정입니다. 아, 네. 네. 이관문은 더 올라가야 돼요?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일관문은 그게 무슨 임진왜란 때 그 세워진 건가? 아닙니다. 이관문이 임진왜란 시기에 이관문이? 예, 이관문이 임진왜란 시기에 세워졌고 일관문하고 제일 위에 상관문이 나중에 또 한 100년 뒤에 아 나중에? 예. 왜 그렇게 순서가 아니고 이관문을 먼저 물론 뭐 국가의 어떤 재정 상황도 있을 거겠고 또 숙종 때가 되면은 성곽 정비를 많이 합니다. 그때 북한산성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일관문 상관문이 쌓여져요. 그래서 축조 방법도 비슷합니다. 또 조선시대 아니야? 그렇죠, 조선시대. 그때 그 임진왜란 때 만약에 이 성이 있었다면 지금 예전처럼 쉽게 당하지는 않았겠죠.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어지고 문화를 이어주는 고갯길. 반가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는 문경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세트장으로 뭐 좋긴 좋은데 먼 후날까지 이게 그대로 후손들은 남겨줘야 될 이게 재산이거든요. 예, 지금 뭐 우리도 그렇고 또 뭐 위에서부터 잘 관리했지만은 우리도 이걸 잘 관리해서 잘 관리해야지. 후손들한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게 있죠. 예, 예. 사실 우리 문경이 심장가족, 대한민국의 심장가족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국민 모두가 아껴야죠. 아, 아무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현재 있는 우리 현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네,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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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 저 관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해설해 주시라고 제가 오늘 아주 세세 조목조목 네.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연의 품에 안겨 풍경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재미에 푹 빠져버렸던 문경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문경으로 떠나 하룻밤 묵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번 저의 여행도 대성공이에요.
저와 함께 해주신 문경의 차사발 축제 그리고 또 캠핑 축제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에요. 자, 이 좋은 계절에 가족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문경에 오셔서 멋진 축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힐링도 물론 되지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네요. 네, 지금까지 문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봄의 기운이 저의 발걸음마저도 가볍게 만들어주었던 문경. 오래된 과거 속에서 옛 이야기를 꺼내 추억해보고 새로운 재미가 더해져 즐거움이 배가 되었던 시간.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저의 여행 페이지를 한 장 또 채워주었습니다. 언제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길 위로 떠나는 여행.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